둘, 셋, 야! 정신이 드니 나는 처음 보는 방에 갇혀 있었다. 여긴 어디지?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정신이 들고 눈에 보이는 건 식탁 위에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있었다. 웬 고기? 그리고 그 옆엔 몇몇의 시체들이, 그리고 앞에는 굳게 닫혀있는 철문.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때 갑자기 스피커로 한 남성이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죽음의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에? 당신 도대체 누구야? 저는 단지 당신의 테스트를 할 뿐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해칠 생각 없습니다. 에? 도대체 무슨 테스트인데? 눈앞에 보이는 고기를 모두 드시면 살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벌을 받을 겁니다. 살려준다고?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지? 저는 게임의 규칙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럼 다 먹고 게임 끝이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고기 옆에 시체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벼운 장난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고기 양을 보니 20인분은 될 것 같았다. 하지만 범인은 멍청했다. 이까짓 거. 난 먹방 유튜브 출신이라고. 나는 많이 먹기로 유명한 사람이다. 나에게 20인분 정도는 쉬운 일이다. 우와, 진짜 맛있네. 우와, 우와, 다 먹었다. 멍청한 스피커의 남자를 비웃으면서 나를 꺼내달라고 했다. 야, 네 말대로 고기를 다 먹었잖아. 이런 시시한 게임이나 하고 말이야. 나를 여기서 꺼내줘. 게임 끝이라고. 게임 끝. 그게 다 먹은 겁니까? 다 먹지 않았으니 벌을 내리겠습니다. 왜? 그게 무슨 소리야? 우와! 당신, 내가 발냄새 나고 월급 쥐꼬리만큼 번다고 당신은 나 무시하는 거야? 어? 당신이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큰 소리는? 응? 아, 에이, 이놈이 옆에 나가, 회사 직원들이랑 술 한잔 할 수 있는 거지, 이 양반이, 아이, 그렇다고 당신이 돈을 다 내면 어떡해요? 아니, 이건 내가 MJ 닮으라고 무시하는 거잖아! 아이, 여기서 당신 탈모 얘기가 왜 나와요? 아이, 매번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것도 지긋지긋하다고요! 에이, 뭐? 당신 꿀렁꿀렁 오겹살 뱃살도 보는 것도 나도 이제 시겨워! 당신 말 다 했어? 당신 머리털 없는 것도 나도 지긋지긋하다고! 뭐? 아내는 나한테 맨날 바가지만 긁고 진짜 너무하다고. 부부싸움을 하고 방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에이, 진짜 직장 놈들이랑 술 한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야? 당신 나와 거래를 하지. 내 제안을 들어보겠나? 제안? 그 악마가 저에게 거래를 하자고 했습니다. 자네는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 보이는 거.
차라리 현금 10억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젊고 예쁜 아내를 주겠다. 대신 지금 당신 아내의 목숨은 가지고 가겠다. 10억과 젊은 아내? 난 잠시 망설였지만 그래도 지금 아내와 연애 때부터의 추억이 있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단번에 거절했다. 네 꼬임에 넘어갈 것 같아! 이 악마 녀석! 절로 안 가! 재미없군. 악마는 사라졌고 아내와 싸운 게 미안해서 아내에게 사과하기 위해 거실로 나갔습니다. 여보, 아까는 내가 정말 미안해. 여보, 잘 살아. 나 이제 여기서 떠날 거야. 아니, 갑자기 어딜 간다는 거야? 잘 지내. 그렇게 아내는 떠나고 저는 충격에 정신 잃고 쓰러졌습니다. 악마와 거래할 걸. 최근 유행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할 때 생긴 일입니다. 단지야, 이쪽이야, 이쪽. 그래. 요즘에 매일 마스크 써야 하니까 숨쉬기도 불편하고 귀도 아프고 불편해 죽겠어. 맞아, 완전 공감돼. 그럼 이제 숙제 시작해볼까? 그래, 할 게 많으니까 말이야. 친구와 저는 숙제를 같이 하기 위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숙제를 한창 하고 있다가 친구가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 야, 요즘 마스크 모두 쓰고 다니잖아. 오, 그렇지? 너 예전에 유명했던 빨간 마스크 괴담 알아? 아유, 당연히 알지. 입 찢어져가지고 자기 예쁘냐고 물어보는 그 귀신? 그래. 예쁘다고 하면 갑자기 빨간 마스크를 벗더니 찢어진 입을 보여주면서 너도 똑같이 만들어준다면서. 입을 찢어버리고 안 예쁘다고 하면은 너도 당해보라면서 찢는 그 귀신 있잖아. 그런데 그건 갑자기 왜? 최근에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니까 그 빨간 마스크가 조금 더 편하게 사람을 해치고 다닌다고 소문이 다시 도나봐. 에이, 그런 거 다 괴담이야. 아, 그렇겠지. 다시 이 이야기가 유행이 될 줄이야. 그러게 말이야. 유행은 돌고 도나봐. 친구와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밤 늦게까지 숙제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아, 오늘 수고했어. 안녕. 응, 빠빠. 빠빠. 그 후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따라오는 기분이 들어 뒤를 돌아봤습니다. 학생. 네? 뭐야? 빨간 마스크? 나 예뻐? 네. 예뻐요. 이래도 내가 예뻐? 나도 나랑 똑같이 만들어.
아따, 오늘 마스크를 너무 많이 벗었네. 바이러스가 많은데 계속 마스크를 벗고 다니면 안 되죠, 빨간 마스크 씨. 병원 가야겠어요. 병원 가세요. 아이고, 나 죽어버려. 아이고, 아이, 바이러스 걸린 거 아니야. 아이고. 여러분들도 마스크 절대 벗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18탄으로 찾아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잉여맨님 대신 해석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정신을 차려보니 앞에 고기와 시체가 있는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게임을 제안하죠. 앞에 고기를 다 먹으면 이곳에서 살려주겠다고요. 주인공은 고기를 다 먹었고 내보내달라고 하지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있던 사람의 시체도 고기였던 거였죠. 사람까지 먹었어야지 주인공은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는 아내와 크게 부부싸움을 했고 악마가 찾아와 거래를 제안합니다. 아내의 목숨을 바치면 10억과 예쁜 새로운 아내를 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남자는 거절하였고 그 후 아내는 갑자기 집을 떠났습니다. 남자는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눈을 떠보니 땅속에서 숨쉬기 힘든 채 눈을 떴습니다. 주인공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악마는 아내에게도 똑같은 제안을 하였고 아내는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죽음을 맞이한 거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모두가 쓰고 있는데 빨간 마스크는 자신의 마스크를 벗고 너도 똑같이 만들어줄게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빨간 마스크가 마스크를 자주 벗는 바람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웃긴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빨간 마스크보다 바이러스가 더 무서울지도?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냥 재밌으라고 잉여맨님이 직접 만든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벌써 18탄 이무이 시리즈가 끝났네요. 다음 이야기는 좋아요 7,000개가 넘을 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